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흥이라는 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흥 할 때 흥은 흥이 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봄의 흥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자를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춘 비우 가늘새 안일불 물방울적 춘우세부적 밤야 속중 작을미 있을유 소리성 야중미유성이라. 눈설, 다할진, 남력남, 신의계, 불어날창, 설진남계창하니, 풀초, 싹틀아, 마늘다, 적을소, 날생, 초아다소생고.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우세부적터니 야중미유성이라. 설진남계창하니 초아다소생고. 끊어 읽을 때는 두자 세자로 끊어 읽는다고 했지요. 끊어 읽어볼까요? 춘우 세부적터니 야중 미유성이라. 설진 남계 창하니 초아 다소 생고. 해석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글자씩을 먼저 해석해 볼까요? 춘, 우 해석할 수 있을까요? 비는 비인데 봄, 비 이렇게 해석되죠. 야, 중 하면은 밤, 속, 밤, 중 이렇게 되겠죠. 설, 진 진자는 다할 진자니까 다 녹는다 이렇게 되겠죠. 설진하면 눈이 다 녹았다. 그 다음에 초아 하면은 싹 아자인데 싹틀 아자 싹 아자예요. 풀싹 풀이 싹이 트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세 글자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가늘 세자 그 다음에 적자는 물방울 적자지요. 부적하면 물방울을 만들지 못한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지요? 소리 나지요? 그래서 세부적하면 가늘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늘어서 물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유성. 유성 할 때는 소리가 있다, 소리가 들린다. 밑자는 작을 밑자니까 작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전구에서 남계창 창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계창하면 시냇물이 불어나다. 시내가 불어나다 라고 되지만 시냇물이 불어나다. 남계 하면 시냇물은 시냇물인데 남쪽 시냇물이 불어나다. 결구에서 다소생 할 때 생자는 생, 나타 자라나다 그런 뜻이죠. 소생 하면
조금 자라나다. 타생하는 많이 자라나다. 문제는 여기서 다소라는 말이 많고 적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중국어에서도 多少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얼마나 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소생하면 얼마나 생겼을까? 얼마나 나왔을까? 앞에 플스하겠으니까요. 그러면 전부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기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춘우세부적터니 봄비 가늘어서 물방울을 만들지 못하더니 야중미유성이라 밤중에 작은 소리가 들리는구나.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다는 뜻이죠. 설진 남계 창하니 눈이 다 하여, 즉 눈이 다 녹고 녹아서 남계 창하니 남쪽 시냇물이 불어났으니 시냇물이 있으면 시냇물 흐르는 옆에는 강뚝이라든지 시냇물뚝이 있겠지요. 거기에 뭐가 자라지요? 풀들이 자라죠. 초와 다소생고 그 언덕에 풀싹들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처음에 봄비가 내려서 물방울을 만들지 못한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밤이 들어서 밤이 깊어지자 작은 소리가 들렸어. 봄에 봄비를 맞고 눈이 녹아서 시냇물이 불어나서 소리가 점점점 커졌죠? 근데 거기에 살며시 옆에 보니까 풀잎들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살며시 살며시 봄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여기에서 형식은 뭘까요? 형식은 다섯 자로 된 네 줄짜리 시니까 오언절구가 되겠죠. 띄어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두자 세자 춘우 세부적터니 야중미유성이라 설진 남계 창하니 초아 다소생고. 운자라는 걸 찾아볼까요? 운자는 짝수구 끝에 자리에 오는 거라고 했지요. 소리성, 그 다음에 날생, 이거로 초성을 빼면 뭘까요? 엉, 생, 엉, 엥 이렇게 되나요? 그럼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봄이 오는 설레임? 이렇게 할까요? 이 시의 작자는 정몽주 선생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뜯어보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누군가는 이 생기 넘치는 계절을 기대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싱그러운 봄날을 만끽하며 애틋함에 잠기기도 하죠. 이 시에서는 봄날이 오는 깊은 밤에 봄비 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봄에 대한 기대감을 살며시 나타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성덕으로, 즉 옛날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읊었던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노새 부적터님 야중비유성이라 야중비유성이라 설진 남계창하니 조아파소생검 따라해 보실래요? 주노새 부적터니 야중비유성이라 설진 남계창하니 조아타소생검 반복해서 시를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